정말 햇빛이 좋은 마지막 시간이네.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때 첼로 끌고 다니고. 추석이고 안식일이고 아빠 생일이고 애들아 우리 이렇게 기분 좋게 만난 건 처음이네. 와, 바람도 좋고 햇빛도 좋고 날씨도 딱 좋고 저기 보이는 하얀 건물로 다음부터는 이제 애들이랑 가는 거야. 바로 앞이기 때문에 아기 첼로가 무겁긴 하지만 하기로 했단다. 오늘 좋았어 이렇게 하고. 아, 캠퍼스에 안식일인데 군인들이 지나가네. 좋다. 너무 좋은 안식.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정해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모든 성도 사보자 앞에 서 잠대신 하늘에 찬송할지어다. 와이프 첼로 들고 가는 느낌이 어떠? 생일날 직분이다 직분. 기쁜 생일 오늘 맞이해 우리 주께 감사합니다. 오는 1년 지낼 동안도 기뻐하게 합소서. 기쁜 생일 기쁜 생일 축복하여 주소서. 기쁜 생일 기쁜 생일 평안함을 주소서. 와, 이렇게 좋은 경치에서 해피 버스데이를 받는 기분이야 또. 이우근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너무 좋으네. 내 생일날 큰 소리로 외쳐서 해줬으니까 나도 이제 해주는 기야. 야, 진짜 이거 기분 좋은데 왔네. 와, 너무 멋있다. 그죠? 그 앞에서 와봐요 한번. 야, 좋네. 이렇게 기분 좋은 산책을 하다니. 해피 셀레스. 비 오고 나니까 더 맑고 더 깨끗하고 좋네. 와, 태극기가 이렇게 이쁠 수가. 도토리들 좋더라고. 안식일 아침에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동안 살아온 느낌이 어때요? 어? 생일 몇 년 살았어요? 어? 딱 65년 산 거야? 66년을 산 거야? 어? 65년? 이 세상에서? 근데 그냥 엊그저께 태어났다가 이렇게 온 것 같은 느낌이 안 들? 어? 말 맞다나. 갈라를 더 가깝게 생각하면서 맨날 이야기하던. 뭐 간날까지 생각하는 그런 필요는 없고. 아, 이제 와서 시침이 때네. 이제 와서 시침이 때. 그동안 살아온 날보다 갈날이 더 짧다고 하는 말 가끔 하잖아. 생일날 그 말 물어보니까 어째 기분이 이상해서? 어? 어때? 감사합니다.
살아온 나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 몰랐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몰랐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아주 이 동산을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어 진짜. 아, 예수님 여기 한번 계셔. 여기 운동. 한번 계셔봐. 운동화를 벗어놨네. 운동화 벗어놓은 게 또 감명적이지. 아, 참 좋다. 예수님 크루즈업 하고 우리 운동화를 한쪽에 제껴 놓으시고 이렇게 씻겨주시는 그 모습이 감동적이네. 들어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자, 교회 왔습니다, 우리. 아주 우리 신랑이 무거운 첼로를 들어주고 오늘 행복한 안식일이고 또 생일이고 추석입니다. 그래서 추석 바로 전이죠. 그래서 안 하던 첼로를 갖고 와서 해피 버스데이를 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도 잘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enesis 28:15. Amen. I am with you and will watch over you wherever you go. Genesis 28:15. Amen. Do not steal, do not lie, do not deceive one another. Then tears 19:11. Amen. Amen.